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금요일 주말을 즐겁게 맞이하시라는 의미에서 주말 정리하는 내용의 방송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방송을 좀 줄이기 위해서 소리 음악을 조금 낮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는 지금 노트북에서 여기 음악들을 키고 끄고 있는데, 우선 요거를 잠깐 줄여보면, 이번에 저희가 새로 보인 방법은, 여기 있는 것처럼, 그 M스튜디오라는 장비, 이 M스튜디오는,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여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서, 전시장에서 이렇게 보였었죠. 여기 큰 LED 스크린이 있고 강의하시는 분이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여기다 이제 보이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스크린 하듯이 여기에다가 보이면서 하면 강의가 나가듯이 이런 방법으로 강의를 하는데, 지금 이제 큰 강의실, 뭐, 한 300명 있는 그 공동 강의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큰 강의실이나 교회 같은 데가 다 이 강사 혹은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작게 보이는 공간이 되게 됩니다. 강의를 하는데 선생님 표정과 얼굴이 안 보이는 수업. 만약에 그 발표하신 분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 발표 자료만 크게 되는 프로젝터는 쉽게 됐는데, 거기다 발표하는 사람이 크게 하려면 스위처, 믹서 이런 걸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노트북이 나갔다가 또 거기다가 강의하시는 걸 키웠다가 학생들을 보였다 하는 게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중계다. 이제 강의실에서 하는 중계 방송, 중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사실 이런 컨퍼런스 같은 걸 할 때 고가의 서비스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강의하시는 분과 강의 자료를 교실처럼 크게 보이고 스위칭하는 것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강사가 그 사람들을 쳐다볼 때는 크게 나오고 뒤에 이렇게 이쁘게도 하고 또 이 화면에 나오는 자료들이 필요할 땐 크게 보이고 작게 보이는 방식의 이 VR 교실에서, 이런 교실에서 가는 거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제 제 강의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 VR 교실. 오늘은 주말이고 석양이 지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런 VR 교실에서, 예를 들면은, 제가 강의를 하고 있다. 그럼 이제 카메라 트래킹으로 가까이도 갔다, 작게도 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강의실에서 뒤에 석양이 지면서 노을이 지나가게 하고, 이 노을이 지나가는 그 장면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과 같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을 이제 강의를 하려면 언제든지 스튜디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강의 스튜디오를 돈을 들이지 않고도 잘 만들어야 되겠다. 1단계. 2단계는 강의에서 여러 가지를 쉽게 보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런 방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방에서 이 뒷배경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느낌이 이렇게 편안해지기도 하고 아름답게 되니까, 만약 이 강의가 보통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 어떨 때는 뭐 500분도 보시고 어떨 때는 1000분도 2000분도 보는데, 그 2000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볼 때 기왕이면 좀 예술적으로 보게 해줘야 되니까, 그런 환경을 우리는 가상교실이다, 방송국에서는 가상 스튜디오다 이렇게 하는데, 이 가상 교실을 정말 그 초보자들도 쉽게 고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초보자들도 만들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책상은 어떤 걸 올려놔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한계를 다림에서는 이 M스튜디오를 통해서 누구나 할 수 있게, 스튜디오 하나 꾸미는 게 뭐 최소한 몇백만 원 이상 드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노트북에, 여기 노트북에서 있는 화면이 저기 스크린에 나가고 있는데, 제가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실제 제 앞에는 이렇게 스크린이 있어서 여기 있는 것들을 보고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각 가상 전자칠판, 이제 제 카메라, 학생들 이런 걸 여기다 자유롭게 고치고, 또 여기도 이제 노트북에 있는 걸 보이니까 지금 있는 전자칠판이 가상 교실 안에 선생님과 이제 강사와 강의 자료가 보이는 가상 교실이다. 이런 가상 교실 강의 장치를 우리는 스마트 강의 장치다. 스마트폰으로 이걸 보게 되니까 스마트 강의 장치다. 그럼 이런 스튜디오가 있는 데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그 강의를 하는 그 내용을 가상 스튜디오에 카메라들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스위칭하고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이 장면 저 장면을 보이게 되는데, 그러한 장면 전환을 강의하시는 분의 마음을 읽어서 인공지능처럼 이 지능형 스위칭을 하는 장치를 만들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스마트 강의 장치다. 이런 교실에 그린이 있든 없든 거기서 그냥 강의하시면 이렇게 된다. 지금 저희 회사도 정규 퇴근을 하고 하다 보니까 다제 아무도 없는 조용한 방에서 혼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소식들과 내용들을 적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기도 한데, 이렇게 좋은 세상, 여러분이 그냥 여기 오지 않아도 보게 되는 그런 세상에서 그런 스마트 이 정보바다, 유튜브다, 페이스북이다, 이런 것이 다 되는 공간에 여러분도 좀 저처럼 뭐 누구든지 선생님이든 학교든 교회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좀 멋진 환경에서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러한 것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거에는 서버, 네트워크 다돈 내야 됐지 않습니까? 또 위성방송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저 순복음교회에서 미국 뉴저지에 있는 순복음교회로 조용기 목사님 하는 거를 위성으로 쏴서 보내면서 이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하실 때 지금은 뉴욕 어디 뭐 어디 어디가 다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 제가 그 강남 그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당회장님이 강연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당회장님 스크린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방대한 돈을 들여서 위성 방송하던 그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런 방식보다 결코 낫지 않다. 그렇게 지금 1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는 그런 것을 돈을 안 내도 된다. 이런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에 광고를 하는 페이스북이 만들고 있는 거죠. 이번에 저희가 보인 기술은, 새 기술은 강의를 하면 알아서 된다. 강사는 그냥 포인터만 가지고, 파워포인트만 가지고 강의하면 된다. 커지고 작아지고, 넥슬라이드, 다음 장, 다음 장 누르면 알아서 되는 지능형 스위칭 장치와 가상교실 장치를 보인 거고, 그것이 엠스튜디오라는 걸 통해서 즉시 지금 여러분 보듯이 스마트 강의실을 제공하고 있고, 이렇게 보인 강의실이 이제는 여기 맥스 비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죠. 이 맥스 비전을 통해서 사실 여기 스크린이 두 개가 된 겁니다. 이쪽에 있는 게한 테레비, 이쪽에 하나가 한 테레비라고 보면 됩니다. LED 두 개를 장착해서 연결해서 하나처럼 보이는 맥스 비전이라는 월 컨트롤러를 통해서 대형의 스크린에 두 개뿐만 아니라 네 개, 네 개뿐만 아니라 16개까지 해서 아주 커다란 극장 같은 걸 만들어서 시원하게 이것을 볼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 제공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화면은 강사가 편안하게 강의하면 강사의 얼굴 크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제어가 되면서 동시에 그것이 그 공간 밖에도 다 가게 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스크린에서 보인 것처럼 이월 컨트롤러는 이쪽에서 하는 M 스튜디오 하는 강의, 또 I 스튜디오 하는 강의들이 다 여기서 보게 됐고, 때로는 이렇게 큰 화면에, 여기 강의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큰 화면에도 가고, 또 작게도 가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기술로 우리가 강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단히 제가 하던 그 화면을 보이면 제 노트북 비디오죠. 여기서 제가 아마 그때 해외에 있는 분한테 보이려고 영어로 한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장면 전환 씬을 약간 제가 바꿔서 해보면은 씬 2. 네, 여기 장면을 약간 전환해서 이쪽에 아마 뭐가 조금 세팅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화면에 보였던 이런 이제 대형 강의들 장면이 녹화. 지금 여러분 보시듯이 가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하고 하면 제가 바로 여러분한테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이 강의 내용이 좀더 설득력 있게 되게 하는 강의 방식을 여기서 보인 것입니다. 여기 잠깐 보이고 있지만, 이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이런 강연장에서 강사의 얼굴이 안 보이는 호텔 또 강연장 대형 교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강연하는데 프로젝터 스크린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분의 표정과 얼굴이 중요한데 그게 안 보이는 강의가 되어 왔다. 그런 걸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하자 하는 것이 이번 제그 기술에 의미를 두고 있어서 강사가 크고 자료가 크고 참여자들이 크고 하는 것들을 다 보이는 그러한 강의 방식을 하자 한 것이 이번에 저희가 보이는 이 M 스튜디오 또 I 스튜디오 기술을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메시지는 이제는 만약 이렇게 수업이 된다 그러면 선생님이 어디서도 학생들도 어느 곳에서나 teach from anywhere to everywhere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실은 항시 교실에 가서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학생들이 교실에 와야만 된다 하는 교실이라는 공간은 선생님과 학생이 꼭 같이 와야 수업이 된다는 개념이 이제 이 스마트 방송, 구글, 페이스북, 아프리카 이 모든 기술들은 돈을 내지 않아도 우리가 이런 스페이스에서 할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포터블 방송국의 개념으로 이 AR 스튜디오, VR 스튜디오를 통해서 지금 이제 AR이라는 것은 저는 지금 크로마키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천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없는 데서도 되게 나오는 기술. 여러 번 제가 선보인 새로운 다름의 기술 그것을 이거나 또이 VR처럼 이렇게 좀더 이머시브하게 되는 그런 방식의 스튜디오를 통해서 강의를 해서 이 시원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이 스튜디오 그림으로 보면은 이 장치 안에서 여러분이 그 포토샵 디자인을 하지 않아도 이 장치 안에서 그 여러 색깔들을 만약 제가 책상을 가지고 색깔을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라인의 색깔들이 부르니까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또이 배경에 있는 색깔을 만약에 이 배경 부분을 색상을 변화시키려면 이렇게 또 컬러를 다른 방향으로도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배경을 뭐 다른 것들로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지만 뭐 이런 그 그림으로 바꾸면은 또 그런 데서 되고 또 여기에 있는 벽을 바꾸고 싶다면 벽을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그 벽의 그 그림 색깔 내용 크기를 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다 조정이 되는 방식을 그래픽 디자인 없이 여러분이 다할수 있겠다. 이 M 스튜디오는 스튜디오 만드는 것을 초보자가 마음대로 한다. 두 번째는 그 스튜디오 안에 다양한 장면의 씬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방식. 스마트폰은 컴퓨터를 아무나 쓰게 한 것이잖아요. iOS 운영체제도 들어있고 그 안에 모든 프로그래밍 한 것을 누구나 올려서 그냥 앱스, 원터치로 가게 하자. 윈도우스에 있었던 그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앱스 그 개념 그대로를 스마트폰에 넣으면서 전화 기능은 그 중에 아주 일부 기능으로 바꾸어버린 그런 혁명을 일으킨 거라고 보면 저는 이 방송을 여러분이 정말
언제나 여러분 사무실에서, 여러분 회의실에서, 여러분 교실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위한 혁명, 스튜디오 대작서부터 장면 편집과 장면의 전환까지 그 모든 것을 해서 전 세계가 이런 방식의 것을 정말로 할 수 있고, 스튜디오 공사를 하지 않아도 여기 예를 들어서 이런 그 공간이 있는데, 여기서 이 스튜디오를 하는 공간에 있어서 페인트를 하고 거기다가 뭐 조명을 달고 이런 거 안 해도 두 시간이면은 스튜디오 공사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더욱더 여러분이 편안하게 리스, 렌탈도 가게 하겠다. 그래서 편안한 방송이 어디서나 나오게, 한번 촬영하는 게 수백만 원이 되는 이 문화를 더욱 여러분에게 가깝게 가는 것을 하겠다는 게 저희의 꿈이고 포부입니다. 여러분, 이 전시장에 제가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보인 VR 발표의 현장은 아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제 얼굴보다 한 20배 큰 얼굴로 거기 강당에 계신 분들, 교회에 계신 분들이 목사님 얼굴을 크게 봐서 그 목사님 얼굴에 있는 내용이나 선생님 얼굴에 있는 표정이나 이것이 여기에 전달되는 그러한 강의 교실을 구현하는 모든 방법을 거의 다 제가 개발한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스크린들을 보이고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밝혀드렸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에 지금 스파크 포럼에서 전에 보였던 구글 캠퍼스에서 했던 그 내용을 비디오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AR로 여기 다른 것을 보이면서 현장의 내용을 중계 방송한 그런 것서부터 또 VR로 이렇게 보이는 거, 이쪽에 있는 M 스튜디오 이런 것을 다양한 화면들로 먼 곳에 있는 사람도 보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보이고 하는 것들을 다 만들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TV 방송국의 기본 장비인 스위처 믹서를 사용해 왔습니다. 감히 저는 이 당연한 장치, 스위처, 여기 있는 버튼으로 카메라를 선택하고 나오는 게 뭔가를 확인한 다음 다시 이 테이크를 시키면 그게 화면에 나가는 이 고전적이고 당연한 장비가 이제는 그만 사용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물론 이 장비를 가지고 하는 그 문화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장비는 그 장비를 보는 사람들, 이 장치를 보는 사람들은 다 전문 방송인이어야만 된다는 생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여러분 학교에도, 여러분 방송국에도 이거 없는데 보셨습니까? 이거 사실은 스마트 혁명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는 장비입니다. 이 방송 장비를 쓰는 방송 문화는 계속 가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는 일반인한테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장비를 쓰는 대부분의 방송 방식을 이제 바꿀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가 이것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바보처럼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한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제 스스로가 25년 적어도 30년간 방송 문화에 있었고 MBC, KBS 어디도 다 우리 장비를 안 써본 데가 없게 했고, 전 세계 1500개 방송국이 우리 거를 만들어진 그러한 방송인의 한 명으로서 어느 누구와도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스위처 기반의 방송국, 이것을 가지고 스마트 레볼루션, 비디오를 정보화하고 비디오가 여러분의 언어가 되고 비디오가 정보 전달의 매체가 되는 페이스북에서도 앞으로 모든 정보는 비디오로 될 것이다. 이 비디오라는 백문의 불의 일견, 견해 사진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비디오를 통한 여러분의 의지와 프레젠터의 의지와 선생님의 강한 모티베이션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스위처를 통한 방식은 안 되겠다. 이제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이것이 있는 교실을 하더라도 제가 얘기하는 이 M스튜디오나 아이스를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방송실은 이 스위처를 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만 넣으면 여기서 다 해야 되겠다. 저는 이 장치를 지난해 처음으로 만들어서 제일 먼저 이 SNTV라는 방송국에 갔습니다. 서울경제TV에 있는 박PD님 보고, 박국장님 보고, 국장님 이거 쓰지 마시고 이거 하나로 하세요.
저기 서너 명씩 하는 방송국을 이제 이거 하나로 라이브 방송으로 저 중계방송차 없이 전국에 24군데에 있는 많은 증권 전문가들을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가는 걸 갑시다. 안 되면 제가 장비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쳐보면 선물의 신이라고 하는 선물 투자 전문가 24명이 실시간으로 중계방송을 하고 현장에 연결해서 대화를 하는 것을 이것 없이 이 장치가 있는 그 방송국에서 이 장치를 쓰지 않고 저희가 준 M스튜디오 하나 가지고 무려 6개월이나 라이브 방송을 10시부터 1시까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 입증하면서 거기에 더 필요한 기능을 더 넣어서 출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장치는 아무나 운영이 안 되는 이 장치를 사용하는 거, 아무나 세팅, 지금 저처럼 이렇게 장면이 여기가 나오고 이 얼굴이 나오고 여기 사람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이 세팅과 분양 방식이 안 된다. 이런 방식의 개념을 녹화 방송 이 장비에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녹화 장비에 또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1인 방송 페이스북 유튜브가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혼자 사용할 수가 없고 그 방송을 하는데 앞에 PD가 있고 운영자가 있고 카메라맨이 있는 데서 아나운서가 발표하는 방식의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방송은 이 스마트 시대 지금 우리나라의 방송 채널이 55개 뭐 PP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들인데 그 회사가 400개 등록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40~50개도 안 되는 케이블 방송사들의 어려움 그 운영 프로덕션 코스트가 사람과 인력과 관리 능력이 많은 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50개 채널이다 100개 채널이다가 아니라 지금 유튜브 채널이나 페이스북 채널을 따지면 수만 개의 채널이 있는 그러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은 아직 우리가 이 스마트 레볼루션 시대에 맞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문 인력들이 있어야 방송한다고 생각하는 전문 인력들이 있을 때 하는 방송의 그 문화를 바꿔야 되겠다. 제가 이 소리가 조금 그 증폭이 돼서 조금 줄여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전문 인력만이 해야 되는 방송의 문화를 어떻게 비전문 일반인이 쓰는 것으로 가야 될까? 옛날 스티브 잡스는 중형 컴퓨터의 기능을 데스크탑 컴퓨터를 바꾸면서 퍼스널 컴퓨터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 그 퍼스널의 의미는 이 대형 컴퓨터에 쓰이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없애고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중형 컴퓨터를 혹은 대형 컴퓨터를 일반인들이 쓰게 하는 퍼스널 컴퓨터 그 퍼스널은 프로페셔널 퍼스널이 아니라 일반 제너럴 피플을 의미하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복잡한 장비와 촬영의 어려움과 고가의 방송국과 고가의 운영 인력이 없이도 되는 방송을 하게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방송을 해야 되겠다. 아름다운 방송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겠다. 적어도 여러분의 A채널에서 하는 방송이나 혹은 지금 그 YTN에서 하는 방송이나 더 나아가서는 어떤 종편에 하는 뉴스룸도 여러분 방이 그렇게 되는 정보 방송의 국으로 만들 수 있는 시대에 지금 마지막 그 한 가지 이 우리가 넘어야 될 산 스튜디오 기술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M스튜디오는 이러한 스위처를 쓰지 않는 스마트 방송국입니다. M스튜디오는 이것이 스튜디오다 가상 스튜디오다 거기에서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나오는 걸 녹화하라는 장비가 아니고 여기서 여러분이 강의하고 방송하는 방송 장치 방송국인 것입니다. 송출이라는 것은 유튜브를 통해 나가면 되는 거고 페이스북을 통해 나가면 되는 거고 아프리카를 통해 나가면 되는 것인데 그 서비스를 해주는 분들이 약간의 광고를 올리는 모델을 쓸 테니까 이 서비스 해달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이 어떻게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작은 광고 한두 편 보내주는 것으로 이것을 서비스한 시대까지 역사는 변해왔고 지금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고 만약 여러분이 여기 광고를 안 내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 강의를 팔면서 하는 거라고 해도 아마존의 서버, 스트리밍 서버만 조금 쓰면 정말 작은 가격에 그런 여러분만의 유튜브를 여러분만의 아프리카 같은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다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 장비는 첫 번째 쉬워야 된다. 쉽다는 것은 방송인이 쉬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해야 된다. 여기 나오는 화질은 몰입도가 높은 화질이 된다. 지금 저는 이 방송을
또 유튜브로 올리고 하는 유튜브는 HD, 이거는 HD급 720p로 나가고 있지만 그 높은 강의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기 와도 이 장면을, 또 여러분이 핸드폰에 봐도 이 장면을, 이걸 큰 프로젝터 스크린으로 보냐 작으냐의 차이가 있지, 이것은 강의 장치다. 이걸 보는 것은 교실을 보는 게 아니라 강의를 듣는 것이다. 강의를 하는 장치다. 스마트폰으로 강의를 하는 장치와 스마트폰으로 강의장을 중계하는 거랑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애니메이션 장치, 자동 스위치는 지금 제 화면에 아무런 장치 오퍼레이터가 없습니다. 다 혼자 하는 강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스튜디오를 자유자재로 만들고 그 스튜디오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이 하게 했기 때문에 AR, VR 스튜디오가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지금 여러분 보는 것처럼 스마트 장치로 강의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제가 여기 하는 보고, 제가 제 얼굴을 보고 하는, 제 얼굴을 보고 하는 이 강의가 그대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랑 같은 눈높이, 교실에서 이걸 써서 하면 선생님이 학생이 보는 장면을 보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문에서 많이 보는 눈높이 강의가 되는 것이며, 선생님이 학생이 보는 강의 장면을 보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더 편리한 수업을 만들 수 있다. 학생들이 보고 있는 걸 선생님도 같이 보는 강의. 그래서 제 눈이 여러분에게 다 일일이 함께 보여지는 눈높이 강의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 강의 혁신, 스마트 강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개발을 계속해서 여기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2시간 만에 강의 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다. 이동이 돼서 옮길 수가 있다. 설치 그걸 똑같이 할 수 있고, 여러분이 보는 보장된 화질의 강의가 나오는 카메라, 거기에 있는 마이크, 스피커, 모든 것을 일체형으로 해서 강의 스튜디오를 공사하는 것 같지 않고, 여러분 방송실 하나 만들려면 돈이 얼마가 들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얼마나 많은 강의를 생산했습니까? 이거 가지고 충분히 되니까. 아니면 이런 포터블이 아닌 저처럼 이런 커튼을 내리고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스튜디오를 만들고 거기서 많은 것을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면, 그걸 통한 다양한 강의들을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장치만 갖다가 교실에 놓으면 교실 수업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실을 찍은 방식들, 강의하는 현장을 찍는 이런 장치들의 유튜브 방식에서, 이것은 교실을 촬영하고 강의를 촬영해서 만들고, 이것을 보는 것이 교실에 보는 것보다 못하지만, 이렇게 보는 강의가 교실에 듣는 사람보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강의가 못하지 않다면, 이렇게 강의를 하는 교실로 변하는 거고, 그런 교실, 강사와 칠판이 스마트폰에 나와서 스마트폰의 교실이 되는 스마트 강의 장치, 스마트 교실, 스마트 교육의 방식이 되는 거고, 불행히도 우리가 찍은 지금 10여 년 이상의 유튜브 강의실 강의들은 어쩌면 전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MOOC 강의도 선생님이 직접 강의해요.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보이는 K-MOOC이나 미국의 MOOC 강의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는 교육에, 정보는, 지식은 다 전 세계가 공유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이렇게 스마트 세상에 나오게끔 하는 다양한 형태로 새로운 시대의 프레젠테이션, 교실에도 이렇게, 또 스튜디오에도 이렇게, 그리고 스마트폰에도 이런 방식으로 보이는 것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런 방식들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강의가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 이 스펠링 여기 좀 죄송합니다. 스마트 클래스인데, 이 스마트 교실에서 하고 있는 교실이 스마트 장치를 교실에 사용해서 스마트 교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로컬 클래스, 일반 교실의 이 랩처, 여기 약간의 카메라 이런 걸 좀 더 넣어서 이름을 랩처라고 그러는데, 아이스튜디오 랩처나 엠스튜디오 랩처를 넣으면 실시간으로 이 현장의 강의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게 되고, 여기서 보는 강의가 이 교실에 듣는 강의보다 더 낫다. 만약 선생님이 계시지 않는 교실에 보는 수업이 수업 집중도가 더 높은 방식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믿어지진 않겠지만 있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지금까지 수백 년간, 그리고 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있었던 교실의 역사는 이제 전바야흐로 새로운 시대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 강의를 이런 스튜디오에서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고 제 앞에는 아무런 학생들이 없는 이런 수업 방식, 이런 방식을 저는 스마트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스마트 클래스, 제가 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 알아서 이게 하는데 가끔 가다가 제가 이 포인터가 제 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사람을 키우라는 뜻으로 알고 갑니다. 이 부분을 뭐 그냥 이렇게 안 하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이 지능형 스위칭 방식에서 제가 어떤 걸 보여주고 있는가를 저희 장비가 알아서 보여주고 있는데 좀 과민하게 이쪽이 작동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제가 제 강의를 보면서 하는 강의를 여러분이 지금 저의 강의실을 보면서 듣는 것과 같은 걸 보고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스마트 클래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주제가 되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큰 교실에는 제 방에는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만약 이것을 큰 강의실로 가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같은 강의실 400명, 500명 있는 데서 이런 큰 스크린을 봤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이런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는 것이 되고 그런 강의를 만들어 나가는 수업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아이스튜디오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나왔고 이 화면이 여기에 들어가는 그러한 강의로 보여지는 기술을 여러분에게 선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강의의 내용을 가진 우리의 새로운 문화를 제가 여기에 이제 음악을 좀 틀면서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음악과 함께 이제 마지막 스마트 VR 교실은 이렇게 제가 하는 강의를 나오게 하고 제 얼굴이 화면에 크게 또 나와서 여러분들이 보게 하는 그런 수업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장면을 만드는 것은 지금 여기서 직접 여러분이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뒤로 가서 멀리서 보거나 가까이 가서 올라가서 보거나 제 얼굴을 더 확대를 하거나 실제 카메라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방송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손쉬운 방식이 여기에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음껏 여러분의 스튜디오를 디자인하고 바꾸고 설계하고 카메라 액션을 주고 하는 것이 다 여러분 손에 달려져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요일 저 주말을 맞이하는 새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편안하게 여러분 주말 보내시고 내주에는 한번 여러분 직접 USB에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이 다림에 오셔서 저하고 같이 방송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